망치부사 이런 걸 유명하시잖아요. 아, 편하게. 좋습니다. 그 눈빛 좋아.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정면 바라보시고. 네, 부드러운 눈빛. 그러면서 매력적인 포즈. 아, 이거구나. 이게 남친자 포즈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오른쪽도 한 번. 네, 발차기 한 번씩 딱 쏠 텐데, 그것만 제가 바라지 않으니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좋아요. 아, 그냥 그려주죠. 괜찮죠? 네, 발차기 박수 주시 한 번. 네, 쌈마이 해드리고. 예, 온 번. 좋습니다. 아. 아, 아니, 저, 그러면 제가 뭐 하는 건가 또. 네. 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김준 씨. 꿈은 안 나오셨지만 현실은 인포데스크 최하로 여기에서 그런 활약을 해주시는데 준비된 포즈 있습니까? 아까 박수를 사실 보셨죠? 네, 준비해요. 어서 오십시오. 이런 포즈 이런 거 없습니까? 네. 아, 좋습니다. 네. 자,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우리 기자분들, 쌈마이의 제작발 배우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쌈마이가 첫 동중파 드라마 진출작이라고 하죠. 네. 제이 들리시나요? 지금 이거 연기하시는 거죠? 자, 먼저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네. 네. 첫 번째 드라마, 공중파로 진출하셨는데, 자, 포즈 있잖아요. 준비하셨잖아요. 아니, 하셨잖아요. 임금이 사고 치셨는데 아무리 있으면 왜 그러세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오른쪽, 네. 없으니까 절대 이거 한번 포즈 한번 취해주세요. 없어.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송하영 씨의 단독 촬영. 기대했습니다. 먼저 정면 바라보시고요. 기름 어떤 포즈 없어요? 저희 약간 이런 거 좀 되게 신신해하거든요. 네. 아, 몰라, 몰라 포즈. 자, 이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쌈마이를 뭐 정말 애청하실 시청자분들께 뭔가 어떤, 네. 제자의 진흙을 입고 제자하면서 분명한 매력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자, 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승님이시잖아요, 박선주 씨의 스승님. 아, 저 먼저 편하게 포즈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면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김경호 씨. 원수 어떻다. 그치. 어. 이게 쌈마이이다. 자, 이어서 오른쪽 한번 바라봐 주시면서. 자, 좋습니다. 야, 역시.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 쌈마이 파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나, 둘, 셋. 화이팅! 대박 났습니다. 벌써 느낌이 벌써. 네. 인사 말씀과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쌈마이웨이에서 고동만 연결 맡은 박서준이고요. 굉장히 파릇파릇한 청춘물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쌈마이웨이에서 최애야 역을 맡은 지원입니다. 아,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이 날씨에 맞게 정말 따뜻하고 밝은 드라마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쌈마이웨이에서 김주환 역을 맡은 안재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드라마 취재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진 촬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쌈마이웨이에서 맥서울 역할을 맡은 송하영입니다. 저희 드라마 웃음이 굉장히 많은 드라마인 것 같아서 다 같이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호 역 맡은 김성호입니다. 드라마 네, 너무 즐겁고 재밌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꼭 시청해주시고 좋은 평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분들도 또 각자 캐릭터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해외 배우들은 호흡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김지원 씨한테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일단 캐릭터를
역할을 맡은 소감은 어떠신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이 전작들에서 액션을 굉장히 많이 해서 이번에 다음 작품 하게 되면 좀 앉아있고 많이 앉아있고 말을 많이 하고 또 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마이웨이라는 작품이 너무 강렬하게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잡고 격투기 선수를 완벽하게 표현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촬영 전부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인물의 배경 자체도 부유한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패션이라든지 이쪽 부분보다는 이제 비루한 몸땡이로 한번 승부해보고자 열심히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만이라는 그 유쾌한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 밝은 에너지를 현장에서도 뿜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주현 씨. 아나운서를 꿈꾸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 주변에 아나운서를 준비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런 신에서는 그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박서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최애라라는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또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좀 밝은 음악을 많이 듣고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 분위기에 맞춰서 많이 연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박서준 씨가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밝은 캐릭터에 한 어떤 소감 한 말씀 좀 추가로 여쭤봤거든요. 아,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원래 좀 정적이고 딱딱한 캐릭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이웨이라는 캐릭터를 하게 된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색다른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런 고민을 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맡은 김주만이라는 캐릭터는 홈쇼핑 회사의 대리로 일하고 있고요. 옆에 계신 송하율 씨가 연기하는 백설이라는 캐릭터와 6년째 연애 중인 정말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면 서로 마음을 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연인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연인 사이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익숙함에서 오는 미안한 감정들 혹은 그 권태감을 조금 더 세세하게 좀 더 세심하게 표현해 보고 싶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상적으로 다가가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역할이 사랑꾼 역할이어서 그리고 또 제가 연기해야 되는 캐릭터가 감정선이 굉장히 예민하고 풍부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평소에도 많은 감정을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주환이랑 같이 대화도 많이 나누고 최대한 편하게 연기할 수 있게 서슴 없이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희 커플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김성호 씨. 여기 나오시는 모든 캐릭터들이 그냥 흔히 말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말하는 쌈마이 같다 뭐 이런 느낌의 또 제목과 연관성이 있는데 뭐 얘기가 되죠, 쌈마이 그냥. 하잖아요. 예, 상시. 저도 사실 약간 쌈마이 니마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여지껏 살아온 인생이 쌈마이라서 뭐 굳이 뭐 준비할 거 없습니다. 네. 됐죠? 기가 막히게 우리 감독님이 제대로 뽑으신 거네요. 필사님. 감사합니다. 그 박서준 씨한테 질문이 한 가지 있는데요. 브로웨스 브로케미가 되게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이게 유쾌하고 재미있는 드라마다 보니까 이 작품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남자들 간의 이제 동양배 같은 남자들 간의 우정은 어떻게 표현되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동만에게는 황장호 코치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끌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촬영을 하기 전에는 당연히 걱정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계속 만나면서 뭔가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저희 대본 자체가 굉장히 그 대사 저는 이게 대사 핑퐁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네, 액션 있고 리액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점도 못 느꼈고, 오히려 더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코치님께 제가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기만 해도 어떤 케미가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만이는 저희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고등학교 때부터 만만이 브라더스라고 동만이 주만이 만만이 브라더스로 이렇게 나오면서 학창 시절의 어떤 학창 시절 장면을 찍으면서 좀 저의 고등학교 때도 많이 생각해 보면서 되게 즐겁게 촬영을 했고, 앞으로 벌어질 이 만만이 브라더스의 얘기도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싱그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우리 쌈마이웨이 팀안의 시청률 공약 이런 거 가능한가요? 괜찮습니다. 네, 시청률이 이건 어떤가요? 어떻게? 30%가 넘으면 30%요? 네, 박서준 씨랑 김지원 씨랑 결혼을 하시고 아! 네, 시청률이 30% 이하면 네. 우리 안재욱 씨랑 송하유 씨랑 결혼하시고 이거 괜찮지 않나요? 되게 자극적이 괜찮네요. 그렇죠. 어차피 오래 사귀었으니까 결혼할 때도 됐고 안녕이라 생각하고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안재욱 씨 표정이 30% 넘을 수도 있죠. 넘죠. 그렇죠. 네. 괜찮은 것 같은데 둘이 또 남사친 여사친인데 또 오래 만났으면 이 정도 오래 만나서 또 오래 만났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지 정리 한번 해보시죠. 네 분이 사귀는 사이할 시간을 좀 드리고 좀 기다려보자고요. 네. 정말 당황하시는데 왜 이렇게 당황하시는지 모르겠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정리해줘가지고 시청률 그럼 30%로 갈까요? 요즘 방송 환경이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제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5초 지나면 그렇게 하는 걸로 그거 괜찮으세요? 그럼 후에 하시는 걸로 그렇게 30% 너무 기분 좋으니까 결혼하시고 지금 막 생각나는 게 맞습니다. 네. 네. 저희가 네? 극중 인물이 사는 곳은 옥수동인데요. 예. 그 배경을 저희 감독님께서 부산으로 잡으셨어요. 그 화면을. 예. 그래서 저희가 부산에 촬영이 꽤 있는데 예.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정도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거의 뭐 해외 로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사실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되게 야경도 좋고 멋있어서 거기를 한번 같이 투어하는 건 또 어떠신지 투어를요? 네 이렇게 뭐 제작진들이 같이 해가지고 아니요 그 뭐 이렇게 시청자분들 중에 네. 우리 쌈마이웨이를 굉장히 사랑해주시는 몇 분 이렇게 해서 네 같이 가면서 맛있게 한번 가고 제작진들과 함께 그리고 저희 쌈밥집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쌈마이웨이 쌈밥집을 네. 그리고 같이 쌈밥 함께 같이 주시면서 네 그러니까 네. 부산에서 하루를 같이 보내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시청률 공약을 이렇게 30%로 해서 해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제작진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산 투어까지 저희 시청률 공약으로 저희가 결론 지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로써 쌈마이웨이 공식 기자 만남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KBS 아나운서 조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